일단 논문 목장인데 올라갈 수 있나? 또 뭔가 있네요. 지금 뭐 길을 모르니까 그냥 다 가보고 있습니다. 보물상자다. 자, 넘어가 보죠. 이쪽에서 넘어갈 수 있나요? 성공. 성공했습니다. 하이리아 호수 아래쪽 길인데 이쪽에도 길을 열어놓죠. 차토 7월이에요. 맞나? 숲으로 왔고요. 이거 아까가 아닌가? 지난번에 마셔서 나온 금색 녀석 100루피 정도. 그 다음에 이것도 행복의 조각을 맞춰서 나왔던 상자 같은데 마켓죠? 이쪽으로 가서 60루피 사겠습니다. 여기 있어요. 아저씨가 깨어날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고3 수험생한테 딱인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고3뿐만 아니라 직장인한테도 필수품이 되겠네요. 야몽? 태국의 야몽을 태국 맞나? 사서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자, 이쪽 하트 조각 이 아줌마도 행복의 조각 없네.
너넨 있니? 마론이 왔네요. 녹색 없어. 미안. 팔고 있네요. 녹색을 한번 사보자. 더럽게 비싸네. 이건 얼마지? 300루피. 돈 없어요. 그러면 파란색은 얼마니? 200루피. 돈 없어요. 자, 신발을 얻으러 왔고요. 깨어나셨습니다. 페가소스의 신발이 완성됐네요. 달리기를 어떻게 하더라? 아이템인가? 아, 아이템으로 들어가네요. 녹색을 샀으니 마론이랑 맞춰보자. 헐, 아니네요. 신발이 생겼으니 서버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뒤집고 이 상태에서도 달릴 수 있었나? 쓸데없는 짓이었네요. 되는 게 없어요. 이런. 뭐 신발의 효과는 지금 입증이 됐으니 보자. 신발을 신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지금 생각 중이고요. 이쪽도 길이 열렸나? 멍멍이가 계속 안 비켜주네요. 이 아저씨 뭐지? 없어. 이런. 위쪽에 나무나 좀 깨서 못 가던 곳을 좀 가봐야 되겠어요. 아, 여기 있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? 됐다. 자, 위로 올라와서 뭐지? 되는 게 없네요. 낚인 느낌인데. 자, 이쪽이랑 또 어디였지? 기억이 안 나는데.
다리와 아래쪽을 아프죠. 그 아래쪽 또 있었던 것 같은데. 여기였나? 아, 이쪽은 늪인데 어디지? 좀 더 아래인가 봅니다. 여기 있었네. 그럼 어디서 본 거였지? 미스테리네요. 기억이 안 나니. 너무 많은 곳에 돌아다녔나 봐요. 거의 B로급이라서 헤매면 답이 없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헤매야 돼요. 길을 모르거든요. 활이 있어야 되나? 지울 수가 없네요. 여기도 지금 못 지나가는 곳이고 도로 어떻게 지우지? 들리나? 활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네요. 활이 여기 필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긴 뭔데 색깔이 좀 다르지? 자, 어? 보물 상자가 사라지고? 공격을 다 막아버리네요. 타이밍을 이제 못 잡고 있는데 됐다. 아하, 이거 어떻게 생긴 거지? 이쪽 던전 열쇠 같은 느낌인데 A자인가? 일단 나갈게요. 못 지나가고 아래도 안 되고 위로 다시 올라왔고요.
지금 못 지나가네요. 작아져야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꽃은 뭐지? 폭탄이라도 한번 써봐야 되나? 피겠죠? 어차피 여기 지금 못 지나가고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여기 내려갔다 간 것 같은데 다시 좀 헤매면 되죠 뭐. 아 여기 신발 신고 넘어갈 수 있어 보여요. 아이고 실패. 일단 왼쪽부터 가보죠. 지방이라 하네. 넘어왔고요. 무당벌레들. 화를 주나요? 화를 얻었습니다. 돌아가는 게 또 일이네. 여기 달릴 수 있나? 안 되네요. 떨어질 테고 저기는 나중에 수영할 수 있으면 그때 가는 곳인가 봐요. 일단 꺾고 익히는 게 아니라 쫓아오는 거였어. 굳이 잡을 필요는 없어 보이니 넘어왔습니다. 어디로 가는 거지? 여기인가요? 요렇게인가 보네요. 설마 이게 던전 못 입구인가? 아래 있구나. 안 되니? 뭐 어떻게 오는 거야 뭐 그러면은. 아 그냥 밀면 되네요.
검술벽으로 왔습니다. 두루마리 7개. 지금 페가소스 신발을 신고 달리면 칼은 안 드는데 그것도 검술로 칠 거거든요. 일단 이쪽도 길 만들고 길 열어줬고요. 나중에 워프할 때 쓰는 거라서 지금은 뭐 크게 와닿진 않아요. 올라가 보자. 이건 어디로 가는 거지? 그냥 아래로 가면 되나? 아이고, 너무 빙 돌아왔나 보네요. 조금 물이라서 링크가 지금 건널 수가 없거든요. 칼을 안 차고 있어서 풀을 자를 수가 없네요. 길을 만들어줬고요. 노란색이면은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건너가 보죠. 지금 여기 세 개 다 키를 원하고 그 뭐지 조각을 원하고 있어서 지나가네요. 그러면은 요 위쪽 여기 치우고 아까 저로 갔었으니까 올라왔고요. 제일 위쪽에 화살이 없어서 못 갔던 요 부분에 다시 왔습니다. 아이고. 세대나 맞아야지 죽는 거야. 세대. 일단 이쪽 길 먼저 만들고 다 모았네요. 화살도 있고 그나저나 여기를 못 들어가는 게 아쉬운데 별 수 없죠 뭐 지금 이건 아이템이 없는 거니까 여기 왔던 거 같기도 하고 왔었을 텐데 좀 전에 했는데도 가물가물하기 때문에
요새 알았었구나. 페이크. 그죠? 떨어지면 귀찮을 테니 이쪽으로 왔습니다. 아, 이쪽 아니구나. 자, 조각 맞추기 하나 가지고는 안 생기겠죠 뭐. 자, 또 아니고 마지막 조각. 자, 길이 열렸습니다. 이름부터가 바람의 조개라니. 수상한 곳이라 들어왔더니 행복의 조각. 무려 200루피짜리 파란색. 요 녀석은 좀 처리가 안 되니까 화살로 정지시킬 수 있었나? 고장 나가지고 멈춰 있어요. 방법이 올라가서 전원을 켜주는 건데. 보물상자 있었는데. 빨간짜리. 빨간색 300루피짜리. 올라가서 스위치를 켜주고 화살 먹히나 기억이 안 나서. 먹히긴 하는 것 같네요. 그럼 칼도 먹히나? 먹히네. 도망갈 일이 아니었네요. 일단 이쪽은 아닌 것 같고. 중간중간에 나무줄기 같은 게 보이는데 이쪽도 요거 뭔가 열매 씨인 것 같아요. 지금 얘가 고장나 있어서 스위치를 켜줘야 되는 느낌입니다. 몬스터를 잡아놔서 좀 편하네요. 그럼 보면 고장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전원이 꺼 있어서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.
잡아주자. 어, 녹색이다. 녹색이 제일 흔한데. 많이 없죠 지금. 그만큼 많이 맞췄긴 한데. 지금 저 다가가면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뭐야 왜 계속 막고 있어 이 자식아. 오 파란색? 넌 빨간색이니? 헐 왜 안주네. 이 녀석 길을 안 비킬 거야. 스위치를 꺼줘야 되는데. 보물에 욕심이 있어서. 다시 나갔다 오죠. 꺼주고요. 자,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. 그냥 지나가죠. 다 잡아야 되나? 숨어있는 녀석들 꽤 많네요. 어 열렸다. 여긴 뭔가 불안한데. 아 드디어 던전 입구까지 왔나보네요. 자 바람의 성체라는 던전이고요.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